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방문각 제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난이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점수는 사실 제가 볼 때는 7개 정도 맞추면 됩니다. 17.5점 정도 나오면 되고요. 실제 시험 보는 날 고득점 하는 게 중요하죠. 그 틀린 것들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고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실제 시험 볼 때는 고득점 할수 있을 것입니다. 2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8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1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절대 점수에 연연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적 성격인데요. 시험에는 거의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은 일반법, 기본법적 성격을 지닙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 혼합법 또는 사회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민법에 비해 특별법이고요. 4번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입니다. 상사중개가 아니고. 그래서 상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상법 총칙 상인보수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판례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이므로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집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묻지 않죠? 상법 총칙 상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4번이 상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국내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중개사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번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역시 최근 21회 때 출제되고 지금 13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인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최근 13년간 출제되지 않았고요. 1번, 2번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부터는 중요하죠. 용어정이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이네요.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이게 X입니다. 소위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인 자도 있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역시 기출 문제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업의 영업상 노하우, 소위 이게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연,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목이 잡종지, 지목이 잡종지이든 양어장이든 모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산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것도 중개산물 되죠. 그러나 리얼에 청약 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중개산물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됐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중개산물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옳은 것인데요. 1번,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부 제1차관이죠.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X고요.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 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지만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시도별로 중개 보수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자격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사무소 경영에만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한 경우 자격증 대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중개 업무를 했다는 말 없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거는 동업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6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7번에 틀린 것인데 개설 등록 기준으로 1번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물론 이거 지금은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게 삭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1번이 맞지만 시험 볼 때는 1번이 틀린 지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번이 정답이고요. 나중에 실제 시험 보는 날은 1, 2번 모두 틀린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네,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임원 또는 사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를 불문하고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예,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의 경우는 대표자만 받죠.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부칙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됩니다. 2번 소속공개사 있으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제시해야 되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그 사무소 명칭에 대박부동산사무소라고 썼다면 법 위반이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라고 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위반한 거 맞고요. 5번이 틀렸네요.
옥외 광고물에는, 즉 간판에는 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아니라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게 아니라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8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 후 등록 처분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고요.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처분 및 통지를 받고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물론 등록증 개시 업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 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로 인하여 완성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그 자체 효력은 유효하나 거래 당사자와 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네,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는 유효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 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포상금 지급 대상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9번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결격 사유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1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등록하는 게 개업이죠. 예, 그래서 등록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예 기간 동안 2번. 징역형 금고 이상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는 무조건 나이를 먹어야 되고요.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석방 된 자는 남은 자녀 형기만 경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석방 된 경우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남은 자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하죠.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징역 3년 밖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자녀 형기 2년 더하기 3년 더 지나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 사유죠. 과태료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